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약집을 먼저 체크를 하고 문제를 접목시켜서 풀고자 하는데 우리 요약집 거기 318페이지 문제집 주택조합에다가요 235페이지 그렇게 써놓으세요. 318페이지 문제집 주택조합에다가 235페이지부터 239쪽 이렇게 써놓. 그래서 복습할 때도 요약집 먼저 깨끗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요약집을 빠른 속도로 같이 이제 우리가 여러 번 했으니까 키포인트를 잡아서 빨리 한번 체크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자, 먼저 주택법상 주택조합 몇 가지 있는가? 주택조합은 세 개 있다. 지역하고 직장하고 리모델링이 있다. 이렇게. 이 조합은 명칭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바로 주택을 마련하게 해서 설립하는 조합이다. 직장 주택자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설립할 수 있다. 같은 직장인들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죠. 같은 직장인들이 바로 주택을 마련하게 해서 설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은 직장인들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바로 이걸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세 가지 업종 무슨 조합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도 만들 수 있는가? 직장만 그렇다고 아시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을 소유자에 만들지 단독태 아니다. 이게 중에 공동태 소유자들이 뭐 하려고 만드냐? 가지고 있는 이 주택 공동택을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한 게 아니고 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만드는 리모델링. 알겠죠? 뭐 하겠어 만든다? 리모델링 하겠어 만든다 이것이.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하고자 만든 만큼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므로 주택 건설한 말 자체가 안 맞다. 리모델링 주택자본 주택 건설 자체는 없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주택을 건설이 없으니까 토지 준비할 필요 없다. 주택조합 만들 때 지역 주택자 만들 때 토지 필요 없다. 그런데 이 지역하고 직장은요 이 주택을 마련해서 설립한다고 그랬는데 이 주택은 어떤 주택이냐? 주택법상 이게 중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아 건설된 주택을 말해요.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아 건설된 주택을 마련해서 만드는 조합이 지역하고 직장입니다. 그래서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본 만들고자 한다. 그럴 때는 바로 이걸 준비해야 돼. 토지를 조합 만들려면 뭘 준비해야 된다고? 토지. 주택 건설하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준비해 가지고 우리 조합 만들래요? 라고 이걸 신청하게 돼. 뭘 신청한다? 설립인가. 여기 보시봐. 설립인가 신청할 때 누구한테 할까? 지금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땅을 준비해가지고 그 토지 소유안을 시면 시장, 군이면 군수, 군이면 구청장, 제주도면 특별자치도의사, 저 세종시면 특별자치시장한테 가는데 여기 봐봐요. 이 다섯 명을 주택법상 약조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라고 그래. 알겠죠? 이것도 알아주셔요. 그래서 이네들한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여기 봐봐.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는요.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는 우리 땅 준비했어요라는 소유권과 필요 없어.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내면 됩니다.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내면 되는데 건설한 땅에 얼마 이상 사용 승낙서 받으면 되냐? 80% 이상. 이게 중요해. 설립인가 신청서 들으려면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가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돼. 얼마? 80%. 근데 여기 리모델링 주택자본 만들 때는요. 역시 설립인가 신청하거든. 관할 시장구 소구청에서 설립인가 신청하는데 이때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토지세무 승낙서 절대 낼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뭘 내느냐? 우리 조합 만들어서 리모델링 하려고 결의했어요. 라는 결의증명서가 들어야 돼. 결의증명서. 뭐라고 들어야 한다고? 결의증명서. 결의증명서하고 경과연수 서류가 정말 중요해. 경과연수 서류가 중요해. 이때 결의증명서하고 서류, 경과연수를 증명한 서류가 들어야 하는데 여기 보세요. 대수선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경과연수 몇 년 지나야 되냐? 10년. 아까 했어요. 지형층 리모델링 하겠다. 그때는 몇 년 지나야 되냐? 15년 지나야 돼. 이해됐죠? 근데요. 결의증명서도 중요해. 여기 공동태 이렇게 단지가 있다. 주택단지에 10동 있다 합시다. 10동 있다면 10동을 전체라고 그래. 주택단지 전체.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고 한다. 그때는 전체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얼마의 결의가 있어야 될까? 여기 보세요. 나 혼자 해봐. 의미 없어. 여러분이 집중해야 돼. 나 혼자 하려면 뭐 할래? 아, 하나만 하지. 여러분 막 딴 거리 해볼 거 그러면 안 되지. 자, 집중하세요. 자, 이 전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 결의를 해야 되는데 결의할 때 전체 구분수자 및 의결권을 각 얼마의 결의가 있어야 될까? 오, 좋아. 3분의 2상은 결의와 그 다음에 각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을 각 얼마의 결의가 있어야 될까? 오, 좋아. 가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결의. 증명서 넣으면 되고. 한 동만 리모델링하고자 조합 만들 수 있어. 그때 그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을 각 얼마의 결의가 있어야 될까? 3분의 2상 결의가 있으면 된다. 결의예요, 이거. 이렇게 이제 이 결의 증명서 처음에서 설립인가 신청했던 인가 내줬어요. 그러면 이때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그네들은 매도 청구당합니다. 뭐 당한다고? 그래서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 것은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이때 봐봐. 이렇게 리모델링 주택자의 경우는 조합을 만들었다.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어졌다. 조합.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어지면 이 조합은 바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할 때 관할 시장소 구청장한테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돼. 리모델링. 리모델링 뭘 신청한다고? 허가를 신청해야 돼. 이때 설립인가 떨어졌다면 조합 바로 만들어졌는 등기 필요 없어 이건. 그날로부터 몇 년에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될까? 2년에 해야 돼. 2년. 몇 년에? 2년. 알아주세요. 2년에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돼.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야 리모델링을 살 수 있거든. 이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합니다. 이때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때도 여기 봐봐요. 동의자 수 확보해야 돼. 아까 했어 이건. 동의자 수.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 그때는 전체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얼마의 동의자가 필요하냐? 75% 이상. 그리고 각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50% 이상은 동의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리고 한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75% 이상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예요. 결의 증명서하고 달라요. 결의하고 동의 다르다고 알겠죠? 이걸 잘 구분해 주세요. 자, 만약 아까 리모델링 주택자 허가를 신청했는데 안 했어. 하야한다라고 돼 있는 2년에 안 하면 직무유기죠.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시장구 구청장이 리모델링 주택자 설립인가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봐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인가 받았어. 그러면 조합이 성립된 겁니다. 이때 설립인가 받아가 조합이 만들었다면 조합의 구성 조합은 누가 되냐? 공동소유자 아까 찬성한 친구들이. 그런데 주택단지 안에 있는 복리시설까지 포함해서 리모델링하자 그랬다면 복리시설 소유자도 바로 조합이 된다 이렇게 하시. 알겠죠? 복리시설 소유자도 조합이 된다. 이때 여기 보세요. 101동 101호의 구분소유권이 단독 소유로 A가 혼자 소유가 있으면 그자가 결의할 때 찬성했다면 그자가 단독 조합이 되겠죠. 한 명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인데 근데 101동 102호 또 상가 건물이 복리해서 보니까 그 구분소유권자가 한 세대에 10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공유자를 대표하는 한 명만 조합을 인정하지 공유자 10명을 각각 조합을 인정했을 때 아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알아두세요. 자, 이거 딱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지역주택자 봐보세요. 지역주택자를 설립하고자 아까 설립인가 신청한다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사용 승낙서 받아고 내는 거예요. 근데 조합원도 모집해야 돼. 뭣도 모집해야 된다고?
조합원. 이때 조합원 얼마 보지만 여기 봐봐요. 여기다 주택 사업 계획서 얻어서 건설권자는 주택수가 1000세대다. 주택건설 예정 세대로 1000세대면 1000세대의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해야 돼. 그러면 500명 이상. 이해 돼요? 50% 이상. 그런데 그러면 주택건설 예정 세대 수가 30세대다. 최고. 그러면 그것의 50% 이상 15명? 이거 안 돼. 최하가 20명. 주택건설 예정 세대에서 50% 이상으로 구성을 하되 최소가 몇 명? 20명. 또 직장도 마찬가지. 이해 돼요? 근데 리모델링 주택장 그런 수의 차이는 없어요. 주택건설 할 일이 없으니까요. 예,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조합을 모집할 때 봐보세요. 조합을 모집할 때에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으냐. 지역 주택자분 그 같은 지역이 우리나라 9가지로 편대 있거든. 서울, 인천, 부산 하나, 강원도 별도, 그 다음에 세종, 대전, 충남 하나, 충북 별도,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하나, 대구, 경남 하나, 그 다음에 전북 하나, 강주 전남 하나, 지도 알죠? 9가지로 편대 있어. 그 지역에 오늘 조합사 민간 신청한다. 그날을 기준해서 소급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던 지역 주민이고 85정트 이하인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세대주인 지역 주민도 들어올 수 있고 주택이 전혀 없는 무주택자인 그 세대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하셔요. 몇 정트 이하인 주택 하나 가지고 있어 들어올 수 있다고? 85정트 이하. 알겠죠? 그거 머릿속에 정리해 두셔요. 자, 그런 친구들을 모집해가지고 인가 신청했더니만 인가 받았어. 인가 받고 나서 조합설 민가 받으면 그부터는 함부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케 할 수 없고 또 신규로 가입케 할 수 뿐만 아니라 조합을 함부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조합원이 조합설 민가 받고 나서 조사해 보니까 자격 미달해 가지고 이렇게 주택건설 예정세도 50% 미달돼 버렸어. 미달. 그때면 충원할 수가 있어. 충원. 말한다고 충원. 또 갑자기 조합원이 사망했어. 그래서 겨우 주택과 예정세 50% 모집했는데 사망하면서 결혼이 발생했어. 결혼. 그때 충원할 수 있어. 알겠죠? 충원을 하게 될 때에 오늘 그 시장 수등한테 가서 우리 충원을 내요라고 추가 모집했다는 뭐 승인받아가지고 충원할 때에 새롭게 들어오는 그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조합원 자격. 아까 우리가 했죠.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그 자격을 판단할 때 언제를 규정하냐? 오늘 충원하는 그 날짜를 규정한 게 아니라 바로 최초로 조합설 민가 신청을 규정해서 조합원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지금 여기 조합주택 하나 받으려고 조합이 됐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셔서 조합원으로서 사망해서 자식 하나 있다 그러면 상속받을 때는 상속을 통해서 조합원지를 승계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따로 묻지 않는다. 알겠죠? 상속으로 조합원 사망에 의해서 상속을 통해서 조합원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조합원 자격을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조합설빙가 떨어졌어. 인가 떨어지고 나서 이 친구들도 몇 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냐? 2년에 신청해야 돼. 몇 년에? 그래, 2년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돼. 안 하면 그거 법을 위반해서 조합설 민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승인 받았어. 승인 받고 나서는 조합은 지유 양도가 자유롭습니다. 법적으로. 이때 조합은 지유 양도가 가능하다 했는데 그때 승계 취득한 자도 조합은 자격권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내가 여러분이 여기 조합원 들어갔다 합시다. 조합원은 언제든지 자기 의사 표시하고 바로 조합원으로서 탈퇴할 수 있다는 거. 조합에서 탈퇴함으로써 상계하고 받을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을 청구하면 준다는 거. 환급 청구할 수 있다. 비용 알았죠? 그래 자기가 잘못해서 조합에서 잘렸다 이게 제명이라고 그러거든. 제명된 조합원도 자기가 상계해가지고 받을 돈 있으면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봐보세요. 이 지역하고 직장, 이제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 주택자도 이렇게 주택부상 사업계획서 얻어서 직장 주택자를 설립하고자 할 때도 설빙가 신청서 내죠. 그때 조합원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으로서 그 무주택자인 직장인도 들어올 수 있고 85정부 이하인 주택을 가지고 있는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직장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택을 예정세 대수의 바로 50% 이상으로 조합을 구성하되 최소 20명 모집해야 됩니다. 그때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조합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이 안에다가 임대택을 건설할 수 있어. 조합 측에서. 뭐요? 임대택. 분양주택이 1000세대고 임대택이 100세대다. 그러면은 100세대까지 포함해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를 계산한 게 아니고 임대택으로 공급하게 되는 것은 빼고 분양주택 수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50% 이상으로 조합을 구성해야 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로 이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설립인가 받으면 조합 만들어져요. 등기 필요 없어요. 여기는. 조합 설립인가 받으면 조합은 만들어지는데 이때 조합장도 뽑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원. 임원을 뽑는데 조합장 감사 뽑을 때 조합총회를 꼭 열어야 돼. 총회에서 바로 임원을 선출할 때는 반드시 조합원이 100명이면 최소한도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임원 선출한 총회 개최가 가능하다. 이거 벌써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요. 이 세 가지 업종 직장 주택조합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할 수 있다. 이거 먼저 알아주시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설립 봐봐요. 설립인가 받지 않고 이것만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신고, 중에. 그리고 봐봐요. 여기 봐봐요. 아까 인가 받아서 조합 만들었어. 인가 받아서 조합 만들었어. 조합 만들어가지고 목적 달성 했어. 그러면 조합은 해산하게 돼, 해산해. 해산할 때도 해산인가 받아야 가능해, 시장수한테. 해산인가 받아야 돼. 그래야 해산할 수 있어.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국민주택 공급받기에서 이 직장 주택자 설립식만 했어. 신고하고 사업 주체한테 군택을 집단으로 공급받았어. 조합 측에서. 그래, 조합을 측으로부터 군택을 이제 받았다면 목적 달성했으니까 해산할 거 아니에요? 해산할 때는 해산 신고합니다. 이게 중요해. 뭐 한다고? 신고하고 만들었다면 해산할 때 해당 신고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세요. 이해되죠? 자, 그것 좀 봐두시고. 그 다음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이, 여기 봐봐.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분은 이걸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지금 주택을 건설하고자 만든 경우이니까 건설하면 사업주체하고 손잡고 일반적으로 해요. 사업주체. 현대건설, 현대건설. 그래서 현대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은 거예요. 조합주택으로 해. 그래서 이 지역하고 직장주택자비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시공할 수 있는데 만약 그 등록사업자가 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했다면 이 지역하고 직장주택자분 별도로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가 된다라는 거. 그때 같이 공동으로 시행 시공하겠던 등록사업자가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우리 조합한테 조합원한테 손해를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이해된가요?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하나 더. 여기 국민택을 공박해서 시장에서 구청에서 설립 신고하고 직장 주택을 만들어 갈 때에는 같은 직장이라도 무주택자인 직장만 가입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죠. 그리고 이 임원이 됐다. 조합장, 지역 뭐 직장 주택자 임원이 됐다. 조합장 이사, 감사. 그래도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 퇴임체 됩니다.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바로 그 효력을 잃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 퇴임체리 돼도 임원이.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보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주택법상 지역 주택자비다 옳은 거. 1번.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설립인가 있은 이후에는 의사, 자기 친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맞아, 틀려요? 틀리죠? 있다 그랬죠? 있다 그래야 되고. 2번, 총회의결로 제명돼서 잘렸다. 그 말입니다.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있다 그랬죠? 없다. 틀렸고. 3번, 조합 임원, 뭐 조합장 감사. 이런 선임을 의견하는 총회는 조합원 몇 퍼센트 직접 출석을 요한다? 20%. 맞죠? 3번.
조합원을 모집할 때요. 여기요. 지역 직장 주택조합을 모집한단 말입니다. 아까 주택건설 예정서 50% 모집이라고 했잖아요. 최소한도. 그리고 20명이. 그럼 모집할 때는 공개 모집 방법을 해야 돼요. 뭐라고 한다고요? 공개 모집. 그리고 무조건 모집한 게 아니라 먼저 공개 모집안을 만들어서 관할 시장에서 구청한테 신고합니다. 우리 조합 모집할래요? 라고 신고서 내야 돼. 신고서 내고 공개 모집방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이 끝났어. 근데 결혼이 발생했어. 또 조세보니까 자기 갖추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박탈이 됐어. 그래서 더 충원하려고 그래. 그래서 다시 재모집할 때는 우리 재모집할래요? 라고 시장에서 구청한테 신고할 필요 없고 그때는 공개 모집방으로 모집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름아름으로 요건 갖춘 자 소개받아가지고 선착순 방으로 모집해도 합법적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러면 4번 보죠.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이후 조합원 자격상실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려면 시장군수구청에서 재모집 신고한다 안한다? 그랬어요. 그 모집 신고하고를 지불해 하지 않고 공개 모집할 때 공개 모집을 지우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충원해야 된다. 지워버리고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5번. 임원이 그 결격사에 해당해서 당연 퇴임 처리되면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않습니다. 한 달을 지워버리고 하지 않는다. 그대로 책임져야 됩니다. 조합에서. 2번 보겠습니다. 이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다. 옳은 거. 1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고 공동으로 주택 건설에 따라서 뭐 건설은 지역하고 직장만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 주택자은 리모델링해서 만든 것이 건설이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야 돼. 리모델링 주택자은 은자 지우버리고 그쳤다. 을 제한 써봐. 은자 지우고 리모델링 주택자은 은자 지우고 그쳤다가 말 치고 을 제한 지역 직장 주택조합은 이렇게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주택건설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야 돼.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2번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할 때 주자 앞에다가 주자 앞에다 이런 말 쓰도록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은 국장한테 등록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 그랬죠. 해야 한다 줘버리고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3번 리모델링 주택자분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있다 맞고. 4번 굶택에 따라 체크. 굶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 동함이 그럴 때는 뭐만 하면 되냐? 인가가 아니라 신고를 해야 된다. 시장에서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설립신고. 그래서 틀렸고 인가 틀렸고. 5번 자 리모델링 주택자분 주택건설 예정세트의 50% 이상으로 조합을 구사하되 20명 이상 먼저 틀렸죠? 리모델링 주택자업을 그것도 이렇게 똑같이 은자 지불이고 은자적으로 리모델링 주택자업을 제한 지역 직장 주택자업은 그래야 돼. 중에 지역 직장 주택자업은 그래야 돼. 수정했나요? 자, 수정하시고 3번 들어갑니다. 3번 보면은 자, 주택자업이다 옳지 않는 거 1번 리모델링 주택자업의 조합원은 공동주택의 소유자 복리 소유자 그까지만 잘라요. 그까지만. 뒤에 싹 지워버려. 싹 지워버리고, 리모델링 주택자의 조합원은 공동투자, 복리에서 소유자로 한다. 한다. 소유자로 한다. 그렇게 잘라버려. 소유자로 한다. 그 다음에 2번. 2번은요, 변경인가를 제한 그 말 지워버려. 변경인가를 제한 그 말 지워버리고, 변경인가를 제한 그 말 삭제를 안 보이게. 그리고 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할 때 주자 뺐다가, 지역 직장을 써요. 지역 직장. 그래서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한다. 무슨 조합과 무슨 조합만 지역하고 직장 딱 강의시켜버려요. 그리고 3번 꼭 읽어두시고 4번 읽어두시고 5번 읽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했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쭉 넘어가면은 7번이 나올 겁니다. 7번이 나오는데 주택법상 리모델링이다 빈칸을 발행이 청구서 이렇게 되어 있죠.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는 다음 따라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결의에 따라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서 구청에서 내 가지고 인가받아야 되는데 기업 전체에 따다 합시다.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 그럴 때는 전체에다 다시 한번 줄 거. 전체하고 밑에 각동에다 줄 거예요. 전체는 각 얼마의 결의가 있어야 되냐? 3분의 이상. 그렇죠? 각통은 가반수, 각 가반수 그때 줄 거예요. 각통은 각 가반수. 니은. 한 동만 리모델링 한다고 그 말입니다. 한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에 얼마의 결의가 있어야 되냐? 3분의 이상. 그래, 이게 중요하니까 꼭 새겨두세요. 결의에다 포인트 잡고. 그리고 그 나머지 통, 저 해에서 보면 7번 봐봐요. 해에서 보면 리모델링 주택자 설립인가 동의요건 이렇게 되는 동의란 말 주고 결의란 말 수정해. 결의. 제일 밑에 해설해. 그럼 동의란 말 쓰지 말고 결의란 말 쓰는데 책 쓰시면 지 마음대로 잘못됐어. 자, 넘어가시고, 야, 10,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8번 보면 이것은 239쪽에서 보았던 건데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주택자업을 지금 설립하려고 한다. 인가 신청 시 제출할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은 그 말 중요하네. 바로 3번이에요, 3번.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3번은 무슨 조합 만들 때만 이거 되냐? 써요. 지역, 직장, 주택자업 설립 시에만 제출함. 지역, 직장, 주택자업 설립 시에만 제출하는 서류임. 아까 했죠? 중에 그거.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갑니다. 10번 보면 주택조합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리모델링 주택자업이 조합하는 경우 당의 공동택 또는 복리소 소유권 수인의 공유했다 포인트 잡아. 공유에 소화할 때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한 명만 접어본다 그랬죠? 맞습니다. 2번 주택자업이 조합하니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이시로 상실했는데 시장 수급자야 그 정도는 괜찮애라고 인정하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걸 간주해 줍니다. 맞습니다. 3번 자 조합원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을 더 충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추가로 충원할 수 있다. 맞고. 2번 주택조합원 할 때 주자 앞에다가 지역하고 직장을 써봐요. 지역하고 직장.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원 설비가 받은 앞부터 몇 년의 사업계획서를 시켜야 된가? 2년 하야 한다. 근데 가로 안에 봐봐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는 리모델링 허가를 2년에 신청합니다.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 2년. 그 다음에 5번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얻은 날로부터 30일 해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틀렸어. 사업계획 승인 얻은 날로부터 그 다음에 30일 앞에다가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래야 돼. 30일 앞에다가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오늘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요. 바로 30일에 해계감사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사업계획 승인 떨어졌다면 3개월이 지난 날 그 다음 30일에 알겠죠? 그래야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 없는데 그냥 한번 봤어요.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보면 주택법상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지역 주택자 만들고 설립하고 해산하고 병행할 무조건 인가 받아야 돼. 지역은. 그래서 해산 인가. 2번도 리모델링 주택자 설립할 때 인가 받아야 돼. 써봐. 인가 받아야 되고. 3번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한다. 설립했다 줄 거봐. 설립할 때 신고해야 돼. 밑에다 신고. 설립 신고해야 되거든. 신고하고 나서 그 목적 달성하고 해산하려고 그래. 그러면 해산 신고해야 돼. 해산 신고. 그래서 해산에 밑에다 신고. 4번 승인받은 조합은 추가 모집단 지역주택자 변경하려고 변경 인가받아야 돼. 인가. 5번 지역주택자 설립하면 설립 인가받아야 돼. 다 인가인데 뭔만 신고냐? 3번만 신고해. 그래서 답은 3번이었던 거예요. 넘어가시고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보면 뒤에 338페이지로 갑니다. 338페이지 338페이지 주택국 공급 파트에서 1번 주택법령상 주택 공급이 다 틀린 게 이렇게 됐는데요. 틀린 게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 1번과 2번 꼭 봐주세요. 1번, 2번.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는 시장에서 구청할 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가 복리에서 입주자 모집한다. 즉, 아파트 입구에본 상가 건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복리에서 하거든. 복리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신고합니다. 입주자 모집 신고. 이해를 해 두세요.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승인받아야 돼. 근데 상가 건물 입주자를 모집한다. 또 유청 건물 주인을 모집한다. 그럴 때는
복리해서 신고하면 돼. 그런데 1번하고 2번을 묶어, 2번. 이렇게 묶어서. 그런데 사업 주체가 공공사업자예요. 공공사업자. 공공사업자면 신고도 승인도 받을 필요 없어. 그게 중요해. 누굴 때는? 공공사업자. 공공사업자. 공공사업 주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요약집 256페이지 쓰니까 써놔요. 256페이지. 이거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 공공사업자는 국지공하고, 국지공이 전부 또는 일부 단독 공동으로 출자했는데 50% 초과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까지를 바로 공공사업자라고 그래. 여기서 사업자라 이렇게 썼는데 이 선생이 공공사업자랍니다. 공공사업자인 자들이 입주자를 모집한다 그럴 때는 승인도 신고도 필요 없다. 꼭 알아두세요. 이해 돼요? 256페이지 씁니다. 256페이지. 그리고 3번 사업 주체가 250페이지 보면 나왔죠? 256페이지 보면은 밑에 있을 걸 제일 밑에. 256페이지 제일 밑에 있죠? 그 밑에인 거 잘 이해 두셔야 돼요. 5번. 아까 설명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읽어보시고, 3번에서 사업체가 견본주택을 건설한 경우는 견본주택 내부에 사용된 마감자재 가구는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 설치한다. 그때 같은 것으로 해야 한다. 그때 체크하고. 그 다음에 4번 꼭 읽어두시고, 5번 보죠. 시장수구청장은 마감자재의 목록표와 영상물. 이것은 259페이지 있는 건데, 259페이지 있는 겁니다. 3, 4, 5는 259페이지 있는 거예요. 네. 영상물을 제출받은 앞뒤 2년간 보관해야 한다는데 제출을 받은 날부터 지워버려. 제출을 5번 제출을 받은 날부터 그 말 지워버리고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그래야 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5번 지문면 제출을 받은 날부터 그 말 지우시고 사용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이렇게 써놔요. 사용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문제 2번 갑니다. 2번은 지문 2번 받으세요. 사람 보지 말고 2번만 딱 봅니다. 2번. 자, 사업 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 승인은 마감 자재와 다르게 사업계획 승인일 때 받을 때는 일괄 마감자재 쓰겠습니다 했는데 다르게 시공 설치하려고 그래. 그때는 당초 마감 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해야 돼. 이상. 좋은 걸로 해야 돼. 이하 하면 틀렸어. 이하가 아니라 이상. 알겠나요? 그것도 259쪽에 있습니다만은 이상을 자재로 설치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그래. 해야 돼. 의무사항이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꼭 알아십시오. 그 다음에 3번은 문제가 갑니다. 3번은 33페이지 있는 건데 요약지. 자, 주택법령상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아, 33페이지가 아니라 미안해. 이거 이건 3번은 256쪽에 1번 있어요. 1번 봐보세요. 1번은 256개 있는데 1번 보면 한국토지동사 앞에 딱 국지공을 써봐. 한국토지동사 밑에 딱 국지공. 1번 국지공인 자가 총 지분은 50%를 초과해서 금액은 70이니까 50% 초과했죠? 초과해서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이자가 사업주체 입주를 모집할 때는 승인 신고하지 않습니다. 공공사업자거든. 이거 뭐라고? 공공사업자이자든. 그래서 승인받지 않아요. 256페이지 있다고 그랬죠? 아까 했습니다. 250페이지하고 257페이지 보면 나오잖아요. 제일 밑에. 찾았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 2번은 관광진흥부 따라 지정된 관광특별시에서 건설 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틀렸어. 적용 대상이 아니다. 몇 층이 살 때부터 안 하니까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의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야 사업체가 비싸게 그냥 화려 팔아먹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비싸게 팔아먹어도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관광특구에서. 그 내용은 우리 요약지 253페이지 있습니다. 253페이지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몇 페이지요?
253페이지 세 가지가 있어. 도시형 생활특은 분양가 상한을 정받지 않는다. 그리고 관광특구안에서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 공동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을 정받지 않는다. 비싸게 팔아먹어라. 이렇게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3번 볼까? 3번은 이 마지막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률을 정할 수 있다. 그것도 포인트 잡아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률을 정할 수 있다. 그것도 줄 것이고 국장만이 그렇게 써놔요. 국장만이 정할 수 있어. 누구만 할 수 있다고? 국장만. 국장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시도사가 틀렸어. 3번은. 시도사가 아니라 국장이 하는 국장. 그래 여기 공공택지가 있잖아요.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서 공동택지를 분양할 때는 분양가가 자율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반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현저히 높으면 분양가 잡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고 정해서 규제해버립니다. 이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누구만 지정할 수 있냐? 국장만 지정할 수 있다는. 그래서 시도사 틀렸어요. 그 내용은 바로 동그라미 3번은 253페이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뭐죠? 주택의 사용 검사 후 주택단지의 일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 소재 매도 청구를 하면 해당 토지 면적이 전체 대지 면적 얼마 미만이야 가능하냐? 5% 미만. 이거 맞습니다. 248페이지 있어요. 5번. 사업 주체가 투기 과열 지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입주로 선정된 주인은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틀렸어. 매매하고 증여할 수 없다. 그래야 돼. 259페이지 있어요. 뭐 할 수 없다고? 매매 증여할 수 없어. 상속 지우고 옆에다 상속은 허용된다. 이렇게. 상속 지우고 증여할 수 매매하거나 증여할 수 없어요. 무엇은 된다고요? 상속은 허용된다. 259페이지 있으니까 통과. 넘어가시고 4번 보겠습니다. 4번하고 6번을 보려고 하는데요. 4번과 6번은 우리 요약 좀 249쪽이 있으므로 249쪽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249쪽. 249쪽. 같이 한번 보죠. 그건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보겠습니다. 249쪽. 찾나요? 249쪽. 자, 이 주택법상 사업 주체 있잖아요. 자, 주택조합을 제한 사업 주체들 사업하게 될 때 먼저 자기가 대의를 준비하죠. 대지 소유권을 자기가 딱 확보해 가지고 이 땅에다 주택을 건설하겠습니다. 1000세대 건설하겠다. 그러면 사업 계획서 작성해서 승인을 신청합니다. 그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 떨어졌다 합시다. 승인 고시가 떨어지면 몇 년에 공사에 들어갑니까? 5년에 공사 시작하죠. 공사 신고하고 들어가죠. 이때 공사 들어가게 되면 이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어요. 입주자 모집하기 위해서 입주자 모집하겠습니다라고 승인시켜합니다. 시장 군수한테. 이건 민간 사업체에 적용되는 거예요. 국지공이 아니고.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승인 떨어졌어. 모집을 했어. 그래서 입주자 확정돼서 동호수 다 결정됐어. 입주자 모집 완료. 그리고 계약금 넣고 지금 중동 계약금 진행하고 있어요. 아직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주자 모집이 있어가지고 입주 예정대들 확정되어 있는데 동호수도 결정나고 계약금 넣고. 그래, 아직 소유권 넘겨주려면 멀었어. 이게 이네들이 잔금을 내야 다음에 소유권 넘겨주겠지만. 그래, 이렇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 있고 나서 승인 떨어져서 입주자 모집을 해서 동호수 결정나고 입주 예정자가 있는데 이런 입주 예정자가 대기하고 있건만 이 사업체가 자기 명으로 되어 있는 이 대기 소유권을 누구한테 돈 빌려다 쓰면서 야, 너 믿을 수 없으니까 저당권만 설정해라. 어, 그래? 저당 설정해. 해가지고 저당권을 딱 설정해 딱 가져갑시다. 그러면 어때? 이 사업체가 이 채권자인 저당권자한테 채무를 변제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인 저당권자가 경매에 실행해서 넣어버리겠죠. 그러면 입주 예정점 공유 떠버릴 거 아니에요. 자기 권리들이. 그렇죠? 그래서 입주 예정지를 포함해서 야, 입주 예정지의 동의 없이는 비록 네 명으로 돼 있는 대의 채권이지만 네 명으로 돼 있는 대의에다가 저당권 설정하지 말라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또 이 저당권 아니라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도 설정하지 말라. 그리고 만약 이 땅에다 지상권도 설정하지 말라. 그리고 바로 이 부동산 등기되는 임차권도 설정하지 말라. 부동산 임차권도. 이렇게 지상권도. 그리고 건물 쳐가지고 전세권도 설정하지 말라. 이렇게. 그리고 말이죠. 여기다 또 건물 2층과 진단 말이에요. 백일동 지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전등기 채. 소유권 보전등기.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전등기 들어가 있으니까 돈 궁하면 또 이놈을 갖다 저당 잡혀가지고 바로 돈 끌어다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야, 이것도 이 친구 동의 없이 입주 예정 동의 없이 저당권 등을 설정해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이 입주 예정의 동의 없이 이 대지에 대하여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 바로 입주 예정의 동의 없이 해서는 안 되는 거 뭐냐? 안 되는 행위가 그 박스 안에 있어. 그거 알아두셔요. 저당권 설정하지 말 것, 가등기 담보권 설정하지 말 것, 지상권 설정하지 말 것, 전세권 설정하지 말 것,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등기가 대항이 있거든. 등기들은 부동산 시장 설정 말 것. 아예 이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는 증여하지 말 것. 돈 받고 파는 매매도 하지 말 것. 이렇게 처분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꼭 알아주셔. 이 행위를 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행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느냐? 입자 모집 공고 하겠다라고 승인시한데 입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이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한테 야 너네들 주택자 소유권 받아갈 수 있어라고 그 소유권 이전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겠는데 그때 그 주택 대지단 소유권 이득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게 중요해. 그래 사업 주체라는 친구는 아까 이런 행위를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가? 이 기간 중에 일정 기간 동안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나와있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입주 예정자에게 그 주택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등기를 신청하신 날 이후 그 60일까지 기간 동안 그게 중요해요. 60일까지 기간 동안은 입주 예정 등 없이 그런 거 하지 못하고 돼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만약 사업체가 주택조합이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청 하지 않거든. 이미 조합 모집했으니까. 그래서 사업체가 주택조합일 때는 기간이 달라져요. 바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바로 그 주택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익을 신청해서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하지 못하도록 지받는다.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에 알겠나요? 이걸 잘 알아두시고 이 행위를 할까 봐서 우리 법에서는 사업주책이야 사업주대 부기등기 딱 해놔라 부기등기 해놔라 그것도 소유권 갑골 아닌 소유권 바로 밑에다 해놔라 언제 아니냐 야 이 대지 주택을 건설하게 된 대지는 바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해놓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이 대지는 입주 예정지 동의 없이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물건이다라고 딱 부기등기 해놔라 이렇게 하고 있고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유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해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나요? 자 이렇게 부기등기가 이루어지면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부기등기가 있고 난 이후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건 다 후순위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 무효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하겠다고? 무효예요? 취소예요? 제일 밑에 봐봐. 무효로 한다. 취소가 아니다. 다만 어떨 때는 그 자체가 유효하느냐. 여기요. 이 사업체가 경영부실로 무너지게 생겼어. 그래서 이네들이 연계받았어. 입주 예정자도 연계받았을 때는 그때는 유효하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나요? 자, 이것은 누구에게 적용한다고? 민간사업체지 공공사업주체인 국지공인은 이런 부기등기 의무가 없습니다.
거기 써놨어요. 가로 1번에 한 여섯 번째 줄 있죠. 다만 삽제가 국지공이다 그럴 때는 부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봤던, 그리고 말이죠, 조금 전에 이 여기 봐봐. 자, 그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대단 수익권 이득을 신청할 수 있나, 그 말을 우리가 했는데, 그 뜻이 뭐냐, 수익권 이득을 신청할 수 있나라는 것은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 말해. 입주 가능일. 뭐라고? 입주 가능. 그 써놨어. 박스 밑에 써놨으니까 그것도 잘 받으세요. 수익권 이득을 신청할 수 있나라는 말이 뭐라고? 사업체가 해당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통보한 뭔 날? 입주 가능일입니까? 잔금 지급일입니까? 입주 가능. 근데 시험에 잔금 지급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4번하고 6번을 풀어보겠는데, 4번. 사업 주체의 저당권 등은 설정 제한에 따라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사업체는 건설된 주택 및 대지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일류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대지에 대한 수익권 이득을 신청할 수 있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틀렸어. 날 다음에 이후 60일 그랬어요. 날 다음에 이후 60일.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이런 경우 수익권 이득을 신청할 수 있는 날이 뭐냐? 입주 예정자에게 사업주가 통보한 입주 가능이라고 그랬죠? 입주 가능에 중에 입주 가능. 그리고 3번. 이러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했지만 바로 주택 구입 자금 일부를 융자할 줄 목적으로 금융위로부터 그 구입 자금 융자를 받는 경우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맞습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4번.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 그 아까 대지 건물이 양도 제한목을 설정 압류 뜨뜨뜨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듣겠다 뭐 해놔라고 부기해라 부기등기. 그리고 5번 이런 부기등기 시기는 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해놓고 건설된 주택은 소유권 보유등기와 동시에 해놔라 이렇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6번도 249쪽에 있는데 박스 안에 들어가서 포인트를 잡아. 주택조합은 이게 핵심 용어예요.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은 언제부터 했냐? 1번이 답이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부터 소유권 이익을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알겠죠? 주택조합이 아니면 아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일류부터 소유권 이득을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까지 되고요. 알겠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바로 7번을 보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사용 검사 매도총 이건 248쪽에 있습니다. 248쪽. 이 주택법상 사업 주체가 한번 가보세요. 248페이지. 248쪽 보면은 주택법상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사업 다 끝내고 분양받았던 친구들한테 분양 처리하고 나갔어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주택을 받았던 친구들이 주택을 소유로서 천명 와서 살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안에 있는 땅 주인이 나타나서 소유권 읽기 내가 진정으로 넘겨주는 사실이 없고 내가 진정 권리한데 내 거 다시 소유권 찾고 싶습니다 해서 넘어갔던 이전 듣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가지고 땅을 해보겠어요. 이렇게 토지, 이 주택단지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한 자가 있어. 이 자를 실소자라 합시다. 이때 실소자가 와가지고 자기 권리행사를 하게 된다면 여기 하필이면 이 단지 입구라고 가정해봐요. 출입구에요, 출입구. 이렇게 해서 각 단지에 들어가는데, 동에 들어가는데. 근데 하필이면 이게 통로에 걸렸어. 그러면 이 주민들이 여기 와서 승객차 왔다 갔다 하는데 자꾸 이 실소유자가 자기 권리행사면 불편하겠죠? 그때 실소유자의 토지 면적이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야, 팔고 나가 라고 매도 청구를 이 주택소유자한테 인정합니다. 얼마 미만일 때요? 그게 중에 이 실소유자의 바로 권리를 해보겠다는 실소유자의 토지 면적이 이 단지 전체 면적의 5% 미만밖에 안 된다. 그때는 매도청을 인정하고 있다. 이때 매도청은 이 주택 소유자들이
대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대표 소송을 제기할 때 대표자는 여기에 주택 소유자가 1,000명이면 1,000명의 4분의 3 동의를 얻어서 법원에다 내면 대표소를 인정받아요. 얼마요? 4분의 3. 1,000명 중 700몇 명이 동의하면 될까요? 750명인가요? 그게 4분의 3인가요? 그래 750명을 동의해서 얻어가서 내가 대표로 소송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판사가 인정해줘요. 법원에서. 그래서 대표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대표성을 제기해서 이 친구를 쫓아내려면 이 친구가 소유권을 회복한다부터 2년에 의사표시를 해야 돼. 우리가 매도 청구하겠다. 몇 년에요? 2년에 바로 의사표시가 송달도 해야 돼. 이 친구한테. 그래야 효과 있어요. 이렇게. 이때 매도 청구하면 시가대로 팔고 나가야 돼. 뭐가대로? 시가대로. 그리고 소송에서 판결이 나왔어. 그때 판결에 관여했다 안 했던 여기 주택의 소유자 1,000명에게 다 똑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때 소송비 들어갔던 것, 땅값 들어갔던 것은 이걸 분양하고 나갔던 사업주에게 이네들이 구상해서 다시 받을 수가 있다. 여기까지를 알았어요. 알겠나요?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 풀면 돼요. 7번. 사용 검사 매도 청구 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이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단지 전체에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2등급 말소소득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인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에 동하면 시가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했다 청구. 2번. 이때 주택소유자는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그 판결은 바로 주택소유자 전체에 대한 효력이 있다. 맞고 이 경우 대표는 주택소유자 전체 얼마에 동의서 얻어서 선정하는가? 그렇죠. 가반수가 틀렸죠. 4분의 3. 3번 5% 미만이야 인정되고 2년에 송달 조치해야 되고 5번에 구상할 수 있다. 맞습니다. 어느 쪽에 9번으로 갔죠. 이 9번은 바로 우리 요약지 250페이지하고 251쪽에 있는데 자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질서입니다. 주택이란 말 써봐요. 공급질서 쓸 때 공짜 앞에다 주택이란 말. 주택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1. 1을 보기 전에 우리 요약점을 볼까? 요약점을 눈을 팍 찍고 봅시다. 250페이지하고 251페이지 가로 4번까지 한 묶음이거든. 여기서는 꼭 함지 나오니까 딱 눈을 찍고 중요한 것을 머리에다 넣으세요. 먼저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받아 갈 수 있는 지위증서가 5가지가 있다. 찾았나요? 250페이지 요약집. 다섯 가지를 암기해야 돼. 박스 하는 거예요. 뭐냐? 주택상환 사채 증서. 이 주택상환 사채는 누가 발행한지 알죠? 주택상환 사채에다 줄 거 봐. 줄 건나요? 줄 건나요? 줄 것으면 이렇게. 발행자. 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그리고 법 자본금 5억 이상인 자본 5억 이상인 법인인 등록 사업 자본 5억 이상인 법인인 등록 사업자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 이자. 이자들이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 두 명만 발행할 수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바로 자본금 5억 원 이상인 법인인 등록사업자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 이상 건설한 자 이자가 발행권자예요. 그 자가 발행한 주택상환 사채 그리고 두 번째 입주자 저축성인 주택상환 사채 주택상환 사채라 주택청약 종합저축 그 다음에 이 지역 직장 주택자물 취위 그 다음에 시정에서 구청에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취위 그 다음에 일주택 대상 확인서 이 다섯 개를 암기해야 돼. 이 다섯 개를 암기하지 못하면 꽝이요 꽝. 백날 해봐야 헛공부예요. 알겠죠? 다섯 개를 철저히 암기, 복사해가지고. 이 다섯 개를 뭐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냐? 매매하지 마. 거기 써놨어. 금지사항. 매매하지 마. 중요하지 마. 알선하지 마. 강구하지 마. 이거 금지사항.
야, 상속과 저당 허용돼? 이것 중에. 무엇과 무엇 허용된다고요? 상속, 저당 허용 중에. 자, 그 다음에 하지 말라 했는데 했어. 위반자예요. 위반자에게 어떤 조치가 있냐? 공공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지위는 무효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사업체가 받았던 그 돈을 지급한 날에 사업체가 주택을 취득하고 본다. 그리고 돈 주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보고 계셔요? 그 다음에 바로 국토교통장은 주택법상 주택을 받아갈 수 있는 입주자격을 몇 년 동안 취할 수 있냐? 10년 이내 보면서 제한할 수 있다. 형사 고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원 범칙. 여기까지 딱 깨고 계셔야 한 문제 맞히는 겁니다.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달달달 해야 돼.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문제 들어가죠. 9번. 공급지서 교란 겁니다. 옳지 않는가? 1번. 누구든지 주택법 따라 건설 공급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게 하여 일정한 증서 취 아까 그거에 다섯 가지. 그것다 써놔. 일정한 증서 취 그것다 줄 것이고 다섯 개 생각. 그거 모르면 꽝이다 그랬죠. 시험에 이렇게 안 나오고 그 다섯 가지를 물어봐요. 양도 양수는 알선하지 말라 그랬고 이때 양도 양수에다 줄까 봐요. 양도 양수는 매매, 증여 이런 거죠. 2번 나오죠. 2번이면 이때 양도 양수는 매매, 증여를 포함함대 마지막 상속과 저당을 취한다. 이게 중요하죠. 허용한다 그 말입니다. 상속과 저당 허용한다 그 말이에요. 3번 이 사업체가 위반한 자에게 받았던 돈을 지급한 날에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을 간주합니다. 지급한 날에. 그 다음에 4번 바로 위반자에게는 국장과 사업체가 밑으로 들어가셔서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라고 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 몇 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가 국장은 10년이죠. 그래서 5년에 틀렸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0번 자 이것도 250페이지 있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주택법령상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된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하여 일정한 증서 취를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 또 광고해서는 안 되는데 다음 중 그 증서 취에 해당하지 않는 이렇게 돼 있죠. 몇 번일 것 같아? 2번이죠. 자 11번 갑니다. 주택법령상 양도 양수된 금이된 증서 취에 해당하지 않는 그랬는데 2번이 틀렸어. 아까 주택상환 사채 2번 끝을 봐봐. 주택상환 사채는 1번 한국토지사가 발행한 거다고 2번 마지막에 등록사업자 발행한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등록사업자는 자본가 얼마 이상이 있어야 발행할 수 있어? 5억 원. 그렇죠. 3억 틀렸어. 법인 줄 것이고 5억 쓰시고 최근 연평균 최근 3년간 연평균 몇 세대 이상 건설해야 돼요? 그렇죠. 200세대 틀렸어요. 그래서 두 간대가 틀렸어. 이게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봐봐요. 주택공급지서 교란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증서 취 양도 양수 알선 금하고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도 아닌 거 몇 번이 아닌 것 같아? 4번이죠. 4번 그런 거 없었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이거 기출문제예요. 12번 기출문제, 11번 기출문제.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나머지 통과. 넘어가도 돼요. 이런 거 안 나오고. 그 다음에 340페이지 14번에 14번은 4번 칩만 딱 봐요. 4번 칩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갈피 쳐버리세요. 혼란스럽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특히 1번도 질문이 틀린 거냐. 보지 말라고 했어요. 4번. 투기 과일주가 증대했다. 투기 과일주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뒤에 전매 장기간은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 2등기까지다. 그래? 바로 입주로 선정된 날부터 시작해서 거기요. 전매 제한기간은 은자 다음에 다음에 다 해도 될 거야.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 은자 담에다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이렇게 쓰는 이게 기산점이 되는 거예요. 전매 제한기간 기산점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시작해. 그게 중요해. 그날부터 4번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인데 이 경우 그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면 5년으로 자르고 맙니까? 5년 초과하면 5년 끝나는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가 투기 과일주 증대했어. 오늘 투기 과일주다라고 투기 과일주로 딱 증대했어요. 투기. 투기 과열 측으로 오늘 딱 증대했다 그러면
오늘 이후에 여기에서 신규로 분양되는 거 있잖아요. 신규로 분양돼서 여러분이 가입해 뭐냐 신청해서 당첨됐어. 그러면 당첨되면 이렇게 표현해. 해당 주택의 입주로 선정됐다 이렇게. 그날로부터 그 입주권, 우리는 이제 일산에서 분양권이라고 그래. 입주권, 분양권을 언제까지 팔아먹지 못하도록 하냐, 매매, 증여, 알선 못하도록 기재해버리냐, 소유권 이익을 받기까지. 사업적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소유권 이익을 완료해줄 때까지는 전매를 못하게 하고 있어. 이해 돼요? 근데 사업체가 사업을 진식해가지고 5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분양을 받고자 하는 친구가 소유권을 넘겨받으려고 하는데 안 넘겨주고 있어. 사업이 진행돼서. 5년 지났는데 안 넘겨줬어. 그러면 5년 지나면 입주권 팔아도 돼요. 그것이 그 말이에요. 사업은. 이해 돼요? 알았어요? 나머지는 안 봐도 되고, 오른쪽 16번 봐봐요. 16번. 이것은 259페이지 써요. 259페이지 쓰니까 꼭 알아주셔야 돼요. 259페이지. 자, 16번 보면, 259페이지 한번 볼래요? 259페이지 보면은, 박스 안에 7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주택법상 전매 잘 받는 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7가지 있죠? 이게 중요해. 1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근무상, 생업상, 사정 발생했다. 직업, 질병, 치료, 취약, 결혼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해. 큰 글씨. 세대원 전원이 가야 돼.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이 아닌 다른 광역 없이 특별자치도 시군으로 이사 간다. 그럴 때는 사업 주체한테 동의받고 전매를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동의받아야 된다고요? 사업 주체에게 동의를 받으면 전매가 가능합니다. 사업 주체한테 동의받으면 전매가 허용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수도권을 갈 때는 전매 인정 안 됩니다. 그 위에다 써놓으세요. 전매 허용되는 경우 7가지 있잖아요. 허용했다 떠나치고 허용. 제목. 허용했다 떠나치고 사업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함. 그렇잖아요. 사업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함. 이런 7가지 사유를 소명해가지고, 7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이 사유를 소명해가지고 이걸 자기에게 지금 공급하게 되는 사업주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 나 팔고 갈래요. 넘겨주고 갈래요. 동의를 받아야 돼. 그래야 전매가 허용됩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알겠죠? 자, 다시 2번 보세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가야 돼. 내가 지금 전매 잘 받는 입주권이라든가 주택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주택으로 전원이 이사 간다. 그러면 그 사유 소명하면 전매가 허용된다. 그 말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민 간다. 그 말이죠. 세대원 전원이 몇 년 이상 해외 체류하게 될 때도 가능하냐? 2년 이수칭이에요. 이혼으로 입주로 승인된 지인 입주권, 주택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 이전할 때는 가능합니다. 이혼으로. 그 다음에 5번 읽어보시고 6번 그 전매 잔을 받는 건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경매로 공매로 넘어가 버렸어. 그때 그걸 경매에 참가해서 공매에 참가해서 찍은 사람들은 전매가 가능합니다. 이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이 7번 중요하네. 입주로 선정된 주의 이거 입주권이요. 분양권. 주택의 소유권이란 말씀해서 소유권 일부를 그러면 지분이요. 지분. 지분만 그 말이에요. 지분. 지분만 배우자의 증여는 가능합니다. 지분. 통째로는 안 돼. 일부 중에 일부 중에요. 자, 그걸 알고 있는가를 16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6번은 기출문제입니다. 자,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이 아닌 다른 광역시 시군으로 이전한다. 이건 가능하죠? 가능해. 가능해요? 자, 그래. 근데 허용돼 일단 되고 2번 봐봐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간다. 됐죠? 4번 세대원이 해외로 이민 가죠? 세대원이 2년 이상 체류 됐죠? 4번 입주로 선정된 지의 주택을 배우자에 증여한다. 이건 일부 중에만 되지 전부는 안 돼. 그래서 주택의 일부 그래야 돼.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 증여할 때는 된다. 그래서 이것은 금지돼. 금지 안 돼. 그래서 4번 안 되고 5번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돼. 이건 되죠? 그래서 되는 것이 4개 있네. 4개. 그래서 답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번에 4. 그러면 이건 한 4번으로 올라오면은 해당하지 않는 것을 그려야겠네. 설문을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 그래야 답이 4번 하나 됐나요? 자,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19번에 18번도요. 18번 보지 마세요. 18번 보지 말고 문제도 안 좋고 19번 보겠어요. 19번은 딱 2번만 보겠어요. 2번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2번 지문. 아까 했던 거니까 2번 중립표. 도시형 생활택은 마지막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다 주고 2번에 도시형 생활택은 마지막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줄 것이고 또 경제 자유계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공동체로서 그 위원회에서 분양가 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심의 의결한 경우 이것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체에다 줄 거 봐요. 공동체에다 줄 것이 아파트라 써봐요.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체의 아파트로서 해당 그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나 높이 150m 이상인 건축물은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아요. 이건 꼭 알았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서서 20번은 1번 집만 딱 봐. 아까 했던 건데요. 1번에서 알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마지막에 줄 거 봐. 분양가 상한제 적용료로 정할 수 있다. 그 말 있다 줄 거예요. 1번. 1번 끝에 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료 정할 수 있다. 그랬고 1번 누가 하냐. 주어는 국장은 그다 줄 거야. 첫머리. 그것 말하면 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료를 정할 누가 한다고? 국장만 딱 하셔. 국장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21번은 1번 지문하고 2번만 받으셔. 1번 지문하고 2번만. 자, 1번 보면 시장에서 구청장은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여 입주자 모집 그 말 지워버려. 입주자 모집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그 말로 수정. 입주자 모집 다섯자 지워버리고 사업계획 승인. 오늘 모 사업체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었다면 그날부터 20인에 그것다 줄 거야. 20인에 분양가 심사위원을 설치하냐 한다. 그것다 줄 거야. 20인에 분양가 심사위원을 설치한다. 운영한다. 20일 중요합니다. 주어는 누구냐? 시장에서 구청장은 그따 줄 거예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어서 비교해도요. 근데 사업 주체가 국지공이다. 그때는 해당 기관장이 분양가 심사위원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때 위원회 앞에다가 분양가 심사를 붙여놔요. 동그라미 2번. 위원회 앞에다가 분양가 심사.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런 볼 필요 없어. 시험에 안 나와요. 쭉 넘어가면은 어디 나오냐? 쭉 넘어가요. 27번까지 넘어갑니다. 27번이면, 자, 이게 올해 출제가 유시되는데 이것은 255쪽에 있어요. 조정 대상지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법령상. 조정 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에 관한 대한 다음 지정권을 비칸 순서로 바르게 채운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과열지역은 주택경계가 지금 과열돼가지고 좀 상승지역에 과열지역은 직전부터 수업이 3개월간 주택환상률이 동기간 물가상률을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 지역을 따 정한데요. 1. 직전 2개월간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구민택 규모의 주택의 경우는 10대 1을 초과한 지역에 따 정할 수 있고요.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상상한 지역에 따라 정할 수 있고 시도별 주택 보급률 자가주택 비율이 정균 평균 이하에 따라 이하인 지역에 따라도 지정할 수 있는 게 과열지입니다. 그 정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되고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쭉 넘어가면 357페이지 2번의 지문 2번 하나 보세요. 2번 주택상황 사채 상황이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는가? 3년. 이거 숫자 딱 암기하고 나머지 볼 필요 없어 던져버리고 358페이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하고 4번. 자, 3번 보면 주택법상 주택상환 사채, 주택상환 사채에다 줄 거예요. 294페이지 이렇게 써놔요. 294페이지. 4번 문제 밑에 있는 것도 294페이지 있습니다. 294페이지 있으니까 페이지 써놓고 한번 갔다 옵시다. 294페이지. 주택상환 사채 한 문제 나오니까 꼭 알아주세요. 파세요. 294페이지 파버려요. 요약집 294페이지 294페이지 찾나요? 자, 주택상환 사채하면 먼저 발행자는 두 명이다.
한국 토지 지동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등록서 약화했어. 어떠냐냐?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갖춘 등록사업자가 발행권자인데 이 민간업자인 등록사업자는 반드시 지급보증을 받아야 돼. 보증을 받았을 때 한해서만 발행 가능해. 한국토지지동사는 보증 받지 않고 발행합니다. 알아두시고 발행할 때는 이항자 모두 발행계약서 작성 승인받아야 돼. 누구한테 가서 받느냐? 국장이다. 아주 중요해. 국장 승인받아야 한다. 발행할 때는 김영증권으로만 발행하고 할인방법 액면금으로 발행 가능하다. 꼭 알아두시고 상황위원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상환 방법은 주택을 건설 갚아주는 것이 없지만 현금 상환도 가능하다. 꼭 알으시고. 그리고 이 주택 상환 사채는 원칙은 중도에 상환할 수 없습니다. 중도에 계약을 해약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일정한 세 가지 경우는 중도 상환 해약이 가능해요. 바로 그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또는 세대원 전원이 상속한 주택으로 이사 간다든가 세대원 중에 해외 이민하다든가 2년 이상 체류할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주택상환사채 양도가 있어가지고 그걸 취득한 자는 명의변경을 제대로 해야만이 발행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는데 사채 원부가 있어요. 사채 원부에 따라 취득자의 생멸 주소를 기록해달라고 기록하고 채권 증세도 취득자의 생멸을 기록해야만이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어요. 그리고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이미 발행했던 사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알아시고 이 주택상환 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이 주택법을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상법 중 사채 발행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끝입니다. 문제 보죠. 자, 3번 주택상환 사채다 틀린 거 이렇게 되었는데요. 1번에서 키포인트는 등록사업자 할 때만 마지막에 보증받아야 된다 이게 중에. 그리고 2번 주택상환 사채는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기록해야 돼. 두 군데 다 기록해야 돼요. 사채원부에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하고 채권에도 취득 성명을 기록해야만이 발행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대항 없습니다. 3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에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 발행한 사채의 효력은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렇다고 된다 쇼부리 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다 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자 저기 5번 알았어요. 승인권자 누구다고? 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 4번 역시 그것도 294페이지에 있는데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대 해약할 수 있는 경우는 아까 1. 전원이 다른 행정으로 이사 가야 돼. 2. 전원이 다른 행정으로 이사 가야 돼. 3. 일부가 다른 행정으로 이사하면 안 돼. 일부가 아니라 전원이 그래야 돼. 4. 전원이 해외 2인 이상 체류한다. 5. 전원이 상속한 주택 이사한다. 돼요. 3번이 틀렸죠. 이건 기출문제입니다. 넘어가시고 자 오른쪽 넘어오시면은 5번의 지문 3번만 딱 봐두셔요. 3번을 보시면 주택상환사채는 무슨 조건을 한다? 김영주권을 한다. 거기서 잘라버려. 그것만 딱 봐두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혼란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5번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주택법보다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을 우선적으로 틀렸어. 주택법에 따라 우선 적용.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에 따라 줄 것이 나중에 보충 적용. 이거 꼭 써놓으세요. 이해를 잘 해두셔야 돼. 주택법을 우선 적용하고 주택법에 따라 우선 적용.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 그다 줄 것다면 나중에 보충 적용. 나중에 보충 적용. 됐나요? 자, 다음에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9번으로 갑니다. 9번을 가서 주택법상 리모델링이다 아까 했던 건데 자 이것은 우리 요약집 232쪽에서 233쪽에 있는 건데요. 옳은 겁니다. 1번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답은 1번입니다. 2번은요. 리모델링 주택자부 설명가를 받은 자는 인가신세에 토지 사용 승낙서 첨부해서 내라. 이런 건 틀렸죠? 줄까 봐 여기 있다. 해당 주택 소지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 첨부해서 시장 속처에 제출한다. 그때 줄 것이고 밑에 떴어. 지역, 직장, 주택자업 설립인가 신청 시에만 지역, 직장, 주택자업 설립인가 신청 시에만 그렇게 써놨어요. 지역 점 찍고 직장, 주택자업 설립인가 신청 시에만 360페이지 문제 360페이지 9번에 지문 2번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3번은요. 아까 해서 소유자 전후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는 리모델링을 할 때 신고하고 한 게 아니라 허가 받아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다 포인트자고 3번. 리모델링을 하려면 허가 받아야 돼. 허가. 신고하고 그 말 주고 허가를 받아야. 허가를 받아야. 4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고자 인가 신청 내려고 한다. 그러면 증축에다 포인트 잡아. 증축 몇 년 지나야 돼요? 그렇죠. 10년 틀려서 15년, 15년. 최하가 15년. 그 다음에 5번. 리모델링 특집에 시공료를 승인할 때는 수의계약 안 돼. 수의계약 지워버리고 경쟁입찰. 10번 보세요. 10번 중에 232페이지 있어요. 232페이지 있는 건데. 자, 10번. 주택법상 리모델링 빈칸 순서 바르게 청구 아까 했던 건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소 구청 허가를 받아 그때 포인트 잡아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의한 자는 리모델링에 그 동의한 자는 시장소 구청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제출한 후에는 처리할 수 없어요. 알아두시고 1. 리모델링 주택자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되냐. 아까 했죠.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는 전체 구분세 및 의결권을 각 얼마? 75% 동의와 동의했다 하면 동의. 동의 안 하면 75%. 아까 결의가 나면 33분의 2. 알겠죠? 헷갈려서 한데 동의가 나면 뭐라고? 75% 동의와 각 동별 구분세 및 의결권은 각 얼마? 50% 이상은 동의를 받아야 돼. 한 동만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는 그 동의 구분세 및 의결권은 각 얼마? 75%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하죠. 근데 2번 봐봐.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는 입주와 대표 측에서 할 수 있어. 입주와 대표 측에서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전원 동의서가 필요해요. 그래 쓰지 않아. 얼마 이상의 동의가 쓴다고 전원 체크하고요.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11번. 11번 보면 자 공동택 리모델링에다 옳지 않는 거 이것은 2번, 3번, 5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3번, 5번만 보고 넘어가겠는데 2번 조금 전 했어. 잘 읽어두셔. 아까 했죠. 했죠? 2번도 했어. 꼭 읽어두셔. 3번, 4번도 했어. 4번도. 4번 봐. 리모델링에 관해 공사를 할 때면 누구한테 가서 검사 받았냐? 시장 군수구청장이 시도사 지워버려요. 아까 사용검사는 시장수구청장이 내준다고 했어. 3번, 5번 꼭 읽어두셔. 할 수 있다. 마지막.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 중에.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 오른쪽 13번에 지문 2번하고 4번을 봐두세요. 2번면 공동택수와 리모델링에 하여 전유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었던 전유분에 따라 줄 거예요. 전유분이 늘었다 줄었다 해도 대지 사용권은 변하지 않은 걸 봅니다. 그래서 증감 면적에 비례하여 변하는 걸 본다 줘버려요. 증감 면적에 비례하여 변한 걸 본다 거쳐버리고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본다.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본다. 4번도 자 체크합니다. 줄 거예요. 공동토지와 리모델링의 일부 공용분의 면적을 전유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는 그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분의 면적도 변하지 않냐고 본다고 봐주세요. 중요합니다. 넘어가시고 14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4번은 우리 요약지 140페이지부터 141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시오. 140쪽부터 141쪽. 그거 보지 말고 이거 문제로서 정리할게요. 1번. 토지 임대부 분양 때 뜻이 나옵니다. 틀린 거. 뜻은 1번이에요. 토지 소유권 이렇게 봐봐. 이게 분양에 공동택 분양해야 되는데 토지는 이걸 분양했던 사업자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주택하고 공리에서만 소유권을 분양받은 자가 가져간 것을 토지 임대부 분양으로 합니다. 이때 이 토지 소유권을 지고 있는 사업자는 이 건물을 분양받았던 주택 분양받았던 친구들한테 토지 임대 체계가 몇 년 보장하냐? 40년 동안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요. 몇십 년? 40년. 그게 키포인트거든요. 자, 그래 1번 맞고 2번 중에 2번 그리고 3번 이 임대차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그 토지의 임대차 기간 동안 지상권에 떠넘죠. 지상권이 설정 관주에서 그 주택만 분양하는 사람들이 보장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그 다음에 4번 이때 주택의 소유자 75% 이상이 50이 아니라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40명을 다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해야 돼요. 거기서 키포인트는 1번하고 2번입니다. 1번하고 2번.
특히 2번 중에 2번. 그 정도 알면 끝이에요. 볼 거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 진도표 있으니까 진도표 맞게 좀 연습해 오십시오.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